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레스터는 4-4-2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두 줄 수비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아스날은 이 두 줄 수비에 틈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아르테타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왼쪽을 적극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의 핵심으로 꺼내든 카드는 윌리안이었습니다. 자카 시프트로 자카가 왼쪽으로 간 상황입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유인당했고 그렇게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 공간이 크게 생겼습니다. 윌리안이 그 공간 활용을 위해 내려와 있습니다. 자카의 패스로 공이 라카제트를 거쳐 윌리안에게 전달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윌리안의 플레이메이킹으로 뒷공간 공략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이 역시 자카가 왼쪽으로 빠져서 공을 받고 전진합니다. 윌리안이 중앙으로 내려와줬는데요. 상대 미드필더가 윌리안과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덕분에 상대의 두 줄 수비에 틈이 생겼습니다. 자카가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으로 패스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 자카가 그쪽의 라카제트에게 패스해줍니다. 라카제트가 견제를 받아 공을 뺏겼지만 윌리안의 도움으로 다시 공을 받고 반대쪽의 고립된 페페에게 전환해줍니다. 페페가 1-1 돌파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여기서 루이스의 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카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상대 오른쪽 윙이 자카를 압박하러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윌리안이 공을 받아주러 내려오는데요. 상대 오른쪽 윙이 압박하러 나오면서 측면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윌리안은 그렇게 측면으로 돌아 나오면서 상대를 4명이나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반대쪽으로 전환시킵니다. 결국 페페의 슛이 핸드볼을 유도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상대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왼쪽을 적극 이용했고 그 중심에서 윌리안이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전반전에는 페페의 1-1 돌파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페페는 오른쪽에서 계속 파울을 얻어냈고 그 프리킥 중 하나가 골로 연결됐으니까요. 페페를 상대했던 레스터의 왼쪽 풀백은 전반전이 끝나고 바로 교체가 될 정도였습니다. 재밌게도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르게 페페의 팀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로우의 부상으로 투입된 웨데고르는 지난 벤피카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집중 가담했고 풀백 세드리까지 더해서 삼각대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페페가 공을 받는데요. 상대 왼쪽 풀백이 붙자 웨데고르에게 패스합니다. 이때 세드릭이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페페는 역으로 중앙으로 달려나갑니다. 웨데고르가 달려가는 세드릭에게 패스합니다. 레스터는 세드릭을 막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백이 자리를 비우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페페가 그 공간을 공략할 수 있죠. 세드릭이 뒷공간으로 패스해주면 페페에게 좋은 찬스가 됩니다. 삼각대형 의 교차하는 움직임이 만들어낸 좋은 공격 장면이었어요. 수비 진영에서 레스터의 공격을 끊어냈고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공이 측면의 페페에게 갔고 페페를 지원하기 위해 웨데고르와 세드릭이 쇄도하는데요.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뛰자 세드릭은 역으로 중앙을 향해 뜁니다. 웨데고르의 움직임은 상대 센터백을 중앙에서 끌어내게 됐고 그렇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웨데고르와 반대 방향으로 뛴 세드릭이 그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었어요. 이 조합은 골에도 크게 관여합니다. 중앙에서 개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스날이 공을 따냈고 반대쪽으로 전환하는데요. 페페가 공을 잡자 세드릭이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웨데고르는 반대로 중앙으로 침투합니다. 페페가 중앙의 웨데고르에게 패스해줬고 윌리안을 거쳐서 페페의 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으로 페페에게 선택지를 만들어준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진 주로 고립돼서 외로운 싸움을 펼쳐야 했던 페페였는데 이번 경기는 팀플레이어로서의 좋은 모습을 봤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시즌 초반 오바메양을 돕기 위해 침투하는 티어니와 나일스가 생각났던 경기였네요. 레스터에게 참 약한 모습을 보이던 아스날이었는데 멋진 승리를 거둬서 참 기쁩니다. 특히 윌리안과 페페의 활약이 정말 고무적이었어요. 다음 경기도 이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레스터는 단단한 두 줄 수비 전술을 준비해왔다. 아스날은 틈을 만들기 위해 왼쪽을 적극 활용했고 특히 윌리안의 역할이 중요했다. 둘째, 페페의 활용법이 흥미로웠다. 전반전은 1-1 돌파로 재미를 봤고 후반전은 웨데고르, 세드릭과의 팀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이상입니다.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